4년에 한 번 펼쳐지는 치열한 전투. 가장 빛나는 자리에 서기 위한 양보 없는 싸움. 더 많은 땀을 흘린 전사가 진정한 별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은 은밀하고 약간은 특이한 방법으로 최고의 별이 되려는 전사들이 있습니다. 제 입으로 얘기하면 좀 조금 근거 없는 자신감이 몰라요 저도 때론 우아하게 그리고 강렬하게 평창에서 새 역사를 써내려갈 별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지난달 7일 강릉 아이스 아레나. 이 선수가 떴다는 소식에 전국 각지에서 팬들이 모여들었는데요. 대체 누굴 만나러 온 걸까요? 네. 차준환 선수요. 차준환 선수? 네. 네. 차준환 선수 어디가 그렇게 좋아해요? 다요. 남자 싱글 선수 중에서는 퀄리티도 좋은 편이고 랜딩도 깔끔하고 진짜 쉽게 뛴다는 거. 팬들의 마음을 훔친 앳된 소녀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으며 세상의 중심에선 한국 남자 피겨의 희망, 차준환 선수입니다. 그리고 반가운 얼굴이죠. 김연아 선수의 코치였던 브라이언 오서. 2년 전부터 차준환 선수와 함께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빙상장에 웬 마카롱인가요? 게다가 이름표까지 따로 붙어 있네요. Yeah, but which one? Actually, let me find it. Oh. Because I know my name in Korean. What is it? By Amber. 팬이 준 선물인가봐요. Oh, is it cookie? Yeah, it's cookie. Is yours there? I think it's for only coach. Oh, yeah. We don't need it. 뭐 초콜릿을 먹어라 뭐 그런 말도 있는데 그렇게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있는데 저는 잘 안 먹어요. 달콤한 마카롱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인데요. 그게 바로 피겨랍니다. 만화 주인공 같은 차준환 선수. 얼음판 위에만 올라서면 카리스마 넘치는 스케이터로 변신하는데요. 어쩜 이렇게 검정색이 잘 어울릴까요? 와, 점프는 정말 잘하네요. 이런 치명적인 매력에 푹 빠진 건 저뿐만이 아닌가 봅니다. 그냥 너무 잘해서 부럽고 이걸 때마다 우리가 두근거리는 이유, 외모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력 또한 겸비했기 때문인데요. 이날 차준환 선수는 국내 쇼트 프로그램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최고점을 갈아치운 14살 중학생 차준환 선수입니다. 한국 남자 피겨의 미래 15살 차준환 선수가 피겨 유망주 차준환 선수가 국내 랭킹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국내 언론뿐만이 아닙니다. Well, that was incredible. This young man just... как легко. Он, пожалуйста, 4 оборота юниоры прыгают. 해외에서도 일찌감치 차준환 선수의 진가를 알아봤습니다. 남자 싱글에서 이런 선수가 나와서 이걸 웬 우리나라 이게 웬 복이냐. He's a good jumper. He's a good spinner. He has great speed. Someone who can make a mark on skating. 차준환 선수가 스케이팅 역사에 획을 긋기 시작한 건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시작이 참 부드럽죠? 우아한 연기에 이어 흔들림 없이 첫 점프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4회전 점프도 깔끔하게 성공.
이어지는 스텝 스퀀스와 스핀 모두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데요. 손짓 하나, 동작 하나마다 표정이 담겨 있어 눈을 뗄 수 없게 만듭니다. 4분의 연기가 끝나자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15살의 차준환 선수는 이날 주니어 세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담담한 차준환 선수, 그럴만도 한 게 그는 한국 피겨의 역사를 새로 써왔기 때문입니다. 2015년엔 5살 많은 형들을 10점 차로 따돌리고 1인자 자리에 오릅니다. 이듬해 9월엔 세계 최고 기록을 세우고요. 한 달 뒤엔 자신의 국내 기록을 가볍게 갈아치웁니다. 그리고 지난 1월 국내 최초로 쇼트 프로그램 80점을 돌파했습니다. 볼 때마다 진화하는 스케이터 차준환. 그 시작은 어땠을까요? 움츠렸던 한국 피겨의 희망으로 떠오른 차준환. 그의 시작은 어땠을까요? 라, 안녕. 안녕. 뭐 배고프지 않아? 뭐 먹을래? 제일 뭐 먹고 싶어? 핫도그. 그래, 우선 핫도그. 그래, 핫도그 두 개 주세요. 두 개만 주세요. 이때가 11살이었는데요. 당시 SBS 피겨 예능이죠. 키스앤크라이의 빵꾸똥꾸 진지 양과 함께 출연해 프로그램 마스코트로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전체적으로 연습 부족인지. 어릴 때부터 CF 모델로 활동했던 차준환 선수는 이때부터 누나팬, 이모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네요. 다시 차준환 선수를 만난 건 그의 11월에 열린 평창 아이스댄스 유망주 선발전에서였습니다. 차준환 선수 이미 이때부터 남달랐네요. 어릴 때부터 피겨라면 이것저것 도전했다는 차준환 선수. 오늘 직접 테스트 한번 참여해보니까 어때요? 뭐 이렇게 기본적인 뭐 스텝 스퀀스나 프로그램에 있는 스텝, 뭐 컨비네이션 스피닝 같은 걸 하니까 뭔가 좀 댄스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고, 뭐 싱글도 물론 괜찮지만 댄스도 좋겠다.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지금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장점은 내가 좀 자신 있다 이런 거. 뭔가 피아노? 네, 그런 게 좀 약간 마음껏 뽐내는 듯한 그런 거 같아요. 피겨를 처음 시작했던 8살 때부터 이미 남다른 표현력으로 사랑받아온 스케이터 차준환. 자, 이제 그럼 앞으로 어떤 선수가 좀 되고 싶었어요? 하나, 차준환 이런 선수가 되고 싶다. 올림픽에 나와서 꼭 3등 안에는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11살, 소년 시절 품었던 꿈을 이루기 위해 이 어린 선수는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상 아무도 영향해. 파이팅! 꿈을 향해 나아가는 소년 차준환을 만나기 위해 토론토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피겨 국가대표 차준환입니다. 오늘 여기는 지금 무슨 일이 뭔가요? 이제 전지훈련 때문에 와서 이제 훈련하러 왔어요. 아, 여기가 그러면 훈련장이에요? 네. 차준환 선수가 1년 중 10달을 보낸다는 이곳은 190년 전통을 자랑하는 토론토의 유명한 스케이팅 클럽인데요. 우리에겐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훈련했던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차준환 선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낯을 가려요? 자꾸 어디 가요? 하다 시간을? 아저씨나 있는데 좀 어색해요? 아니라고 하면 좀 거짓말 같은데.
난생 처음인 밀착 취재가 꽤나 어색한 모양입니다. 볼 일 다 보고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선 차준환 선수. 제가 복싱할 때만큼이나 준비 운동을 철저하게 하는데요. 사람 일상 어떻게 돼요? 보통 아침에 6시쯤에 일어나서 일단 아침에 이제 일상 운동을 한 2시간 정도 하고 집에 다시 돌아와서 운동 또 하고 다시 와서 이제 3시까지 타는 것 같아요. 타고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또 운동 2시간 하고. 그러면 운동 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의. 24시간 피겨마 생각하는 소년 차준환. 그의 캐리어가 최초로 공개되는데요. 짜잔! 역시 스케이트화가 가운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 아직은 영락없는 16살이네요. Here's your spot. Here's my spot. 친구들과 함께인 모습도 처음 보는데요. 대체 준환이는 어떤 친구일까요? 아유, 장난꾸러기가 따로 없네요. He ties his skates super tight. Clearly. Super tight? Like he pulls on his laces really hard. So his hand is gonna fall off, basically. Yeah. He's good, he's funny, he's always playing. And then you put them on. Funny? Always, yeah, he's always laughing. Happy guy. Yes. Oh, Jun. Ah, yeah, he's a good skater, really good skater. I think he's super talented. He's working so hard. Hopefully he can be a really good champion. He's a nice guy. We really like him here in Toronto in the cricket. And we just hope he does all the best. 벌써 2년째.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며 이곳에서 훈련을 해온 차준환 선수. 오늘은 점프 훈련부터 시작하는데요. 지난 몇 번의 대회에서 랜딩 실수를 조금 했었죠? Right side to turn. That side to support the axle. 지금은 이렇게 잘하지만 처음 왔을 때 차준환 선수는 점프의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He's actually improved a lot too. I mean, from a guy who was doing barely a triple lutz, now he does a quad and a triple, a beautiful triple axel. He's got a kind of the perfect body to be a good jumper. He's skinny, but he's strong. He's quick. So he's got everything to be a good jumper.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한유 유주루 선수. 이 선수가 첫 4회전 점프를 뛴 건 15살 때였는데요. 차준환 선수는 그보다 조금 앞선 14살 때 첫 4회전 점프를 완벽하게 뛰었답니다. 그런데 말이죠. 1초도 안 되는 채공 시간 동안 4회전 점프를 뛸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뭘까요? 최대한으로 공중에서 올라가면서 빨리 모으고 모을 때도 마찬가지로 가느다랗게 일자의 형식으로 모으는 것이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하는 포인트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점프하기 직전 팔을 이렇게 펼쳤다가 솟구쳐 오르는데요. 러시아의 알렉산더 사마린이나 일본의 한유 유주루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도 한결같이 점프 직전에 팔을 벌립니다. 공중에서 네 바퀴를 돌기 위해 최대한 반동을 이용하는 건데요. 차렷 자세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보다 팔을 벌리고 점프하면 최대 두 배의 회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전 반경이 좁으면 좁을수록 속도가 빨라진답니다. 또 한 가지는 스피드, 즉 이 점프 직전까지의 스피드를 죽이지 않고 바로 수직으로 수평을 수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상당히 좋다는 것이죠. 차준환 선수의 경우 빙판에서 떨어지는 순간 몸이 수직으로 곧장 올라가는데요. 이게 바로 채공 높이를 확보해 회전수를 높이는 비결이랍니다. 팬티 뺐는데 나가요.
그날 오후 안무 연습을 앞둔 차준환 선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뭐 하는 건가요? 음악이요. 보통 제 프로그램 음악을 많이 듣고 내 이미지 트레이닝 계속 하려고 듣고 그냥 심심하니까. 차준환 선수가 틈날 때마다 듣는 음악 과연 뭘까요? 프리 프로그램에서 쓴다는 이 음악은 영화 일포스티노 주제곡이네요. 근데 이거 준환 선수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곡인데 어떤 내용인지 알까요? 약간 그리워하는 그런 뜻인데 이제 뭐 떠나간 사랑을 그리워한다고 뭐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차 선수 나이가 네. 떠나간 사랑을 생각하기에는 좀 어리고 그냥 근데 사실 약간 별로 사랑 뭐 그런 거 생각 안 들고 그래서 사랑은 빼고 그냥 뭔가 좀 더 그리워하면서 영화 OST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제가 그 캐릭터가 돼서 정말 주인공? 네 주인공이 돼서 이제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I tell people that this program is my fantasy program that I would have loved to be able to do as a teenager, but I wasn't good enough. 1994년에 나온 영화 일포스티노는요, 섬마을 우체부가 시의 세계를 알고 아름답지만 다가갈 수 없었던 한 여인의 사랑을 얻는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이 주제곡은 아련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데요. 영화 속 주인공의 감성을 빙판 위에 그대로 옮겨 시처럼 표현한 차준환 선수는 이 연기로 구성 점수를 지난해보다 10점가량 끌어올렸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발레리나의 눈에 이 연기는 과연 어떻게 보일까요? 10대인 거죠, 지금? 네. 몇 살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16살. 16살이요. 몸 전체로 감정이 약간 느껴지는 게 음악을 타는 거라든지. 네. 발레라는 예술도 어려운 테크닉이 눈에 보이면 안 되고 그 움직임의 흐름이 느껴지고 거기서 이야기가 보여야 되거든요. 정말 몸을 잘 사용하고 몸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에 재능이 있어 보여요. 가장 신통한 건, 네, 대견한 거는 자기가 자기 연기에 몰입을 한다는 거죠. 막 이 그 표정이 있죠. 처음에 시작할 때 그 표정이 정말 예뻐요. 남자 선수들은 가장 우선시 되는 게 사실은 기술이죠. 점프 기술. 그 점프 기술과 그런 연기력을 함께 갖고 있는 선수는 흔치 않죠. He has a wonderful ear for the music, a very fluid style, good body line, and a good range of motion. He really can move and express. 표현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훈련도 계속되는데요. 3월 세계 주니어 선수권 출전을 앞둔 차준환 선수는 데이비드 윌슨과 함께 안무 수정이 한창입니다. We're going to try and add a second quetzal in the program. So making small changes to adapt the choreography to make this. Maybe. 브라이언 오서 코치도 얼음판 위에 올랐습니다. 밀착 레슨을 위해서인데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동작 하나하나 직접 몸으로 보여줍니다. 금세 동작을 익힌 차준환 선수. 그리고 뭐 하나 봤더니 다
다음에 훈련할 점프까지 멋지게 냅니다. 알려주지 않아도 척척이네요. I was a little worried that the speed wasn't great, but no, it's fine. Okay, so want to try the two spins back to back? 훈련 내내 훈훈한 기운이 감도는 건 제 기분 탓일까요? 지금 이 모습은 스승과 제자라기보단 마치 스케이트를 가르치는 아빠와 아들처럼 보이는데요. Look seems father and son. Well, I guess I'm old enough I could be his father. That's for sure. But I can just see that he loves to skate. It reminds me of when I skated, when I was competing, and how I loved to skate. I loved to go fast. I loved to skate free. I loved the choreography. So I could really relate, which sort of instantly creates a bond. 잠재력을 알아본 최고의 코치들과 함께한 지 어느새 2년. 한국 피겨의 희망으로 급성장한 차준환 선수는 200점대라는 장벽을 넘어 한국 피겨의 신기록을 세웠고 오늘도 그 역사적인 페이지는 새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Now that if it's not working, we always go back. For the time being, it keeps it fresh, challenging. We won't tell anybody. Everything we do, how can you just make one mark, right? Like, so this question, I find it really impossible. Yeah, so talented. Talented, that's the word. So, see you on Monday. I'll be here Monday. Well, I'll text you every 5 minutes. Okay.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스케이터 차준환. 그에게 평창 올림픽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앞으로 이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려고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제 그렇게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평창 올림픽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로 꼭 1년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 누군가는 영웅이 되고 누군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쟁. 그곳에서 가장 반짝이기 위한 별들의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